BTS fighting! Korea fighting! (웃음) 안녕하세요 여러분, 미국 텍사스주 한류 유튜버 MC선아입니다. 오늘 제가 아주 기쁜 속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제가 오늘 좀 흥분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3월 7일 일요일이고요. 제가 오늘 하루 좀 쉴까 했는데 우리 타니들이 저를 벌떡 일어나게 했습니다. 아 괜찮습니다. 안 쉬어도 됩니다. 네, 다음 주죠. 3월 14일 63회 그래미 시상식이 있을 예정인데요. 오늘 네, 공연자의 라인업이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. 제가 이렇게 흥분한 이유를 좀 눈치채셨죠?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드디어 단독 공연을 하기로 확정이 됐다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아 너무 기뻐서 좀 발음이 새는데요. 네,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. 그래미가 워낙에 보수적이고 배타적이기로 유명한 시상식인데 네, 이번에 BTS가 단독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. 작년 62회 시상식 보신 분들은 약간 저처럼 좀 속상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, 릴라섹스와 함께 올드타운 로드로 이 합동 공연을 했는데요. BTS가 너무 잠깐 나오고 쓱 지나가는 바람에 굉장히 좀 아미들이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. 예, 그런데 역시 올해는 역시 꿈은 정말 이루어지는가 봅니다. 우리 슈가군이 작년에 기자회견 때 예, 그래미에서 단독 공연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, 슈가군이 이 말한 대로 그대로 이번에 이루어졌습니다.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BTS가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상에 이미 후보로 지명이 되었는데요. 분명히 수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여러분 예,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. 예, 한국 가수로서 이렇게 그래미에 입성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고요. 예, 한번 입성하기가 어렵지 한번 이렇게 뚫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예, 매년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. 네, 처음이 어렵잖아요. 네,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앞에서 계속해서 편견과 그리고 정말 높은 벽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깨부셔준다는 게 얼마나 큰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. 한국인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그 미국에 있는 아시안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우리 미국 팬들은 또 어떤 응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함께 들어보실까요? Do you think they're gonna win Grammy this year? Of course! Yeah. Why do you think they deserve Grammy? Oh, well, I think they deserve the Grammys because they're super talented and and so far all of the music that they've released recently is super good and I love listening to it. BTS fighting! Korea fighting!